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심아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심자몬이 평소에 이렇게 막 타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인상도 그렇고 뭔가 일진상 그런 이미지를 조금 탈피를 하고자 저한테 오늘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물어보고 왔어요. 일단 그래서 뭐 다른 거 대단한 건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 콘텐츠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브이로그 콘텐츠잖아요. 이 콘텐츠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계약서를 쓰실 거예요. 뭔가 무서운데. 계약서 계약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 심원은 바나나의 강제 소꿉놀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읽어주세요. 아, 나 심자몬은 2023년 2월 15일 와나나의 강제 소꿉놀이 콘텐츠에 참여하여 콘텐츠가 끝날 때까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불응 이탈 시 향후 43년 동안 유튜브 아니 방송 유튜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조합니다. 서명 심자영. 아 그러면은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치면 시작합니다. 진짜 오늘도 말 안 되는 새끼들 다 부지러워하죠. 저는 천하에서 진짜 잘나간 누님이거든요. 일진상 그런 이미지를 조금 탈피를 하고자 일단 저희가 좀 이동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 진짜 기분 나쁜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 저 뭐야 17세 조원호 장훈아 너가 좋아하는 파리에서 갖고 온 바게트 빵을 사왔어. 우리 지금 장원 누나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라 했더니 포켓몬 빵을 안 사오고 지금 바게트 빵을 사온 거야? 미안해. 줘봐. 너는 너는 씨발 빵 지금 언제 구운 거야 이거? 오늘 아침. 너 이렇게 빵 이런 식으로 구우면은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지금 당신은 말을 듣지 않는 17년 무려 프로 셔틀 원호를 제대로 된 빵을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때리지 않을 시 이게 너무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시 선택지가 있어요. 자, 1번 바게트 빵으로 때리기, 2번 담배빵 조지기, 3번 가래침 뱉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을 듣지 않은 1급 찐따에게 하면 되나요? 예. 야 미안해 장훈아. 이거 언제 사온 거라고? 아, 아침에. 근데 이 힘 줘. 응. 너 인마 새끼야! 앞으로는 빵 잘 사고 다니란 말이야. 야! 어, 뭐야? 어! 어! 왕님, 왕님! 얘네 깔인데, 늦지 마라. 나는 투수고 일자! 황비이다. 부트끼는 무에타이와 비보잉이지. 자, 나는 최고 일장 형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형님, 충남 일장. 충남 일장. 자, 나는 충남 일장 형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뭔 일 있으면 삐삐 쳐. 저희 다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빵빵빵 줘야 돼. 빵 줘야 돼. 저 저 주세요. 빵 좋아합니다. 예. 야, 너 그거 다 먹어. 어, 잘하는데. 빨리. 그러면은 저희 좀 이동을 하도록 하죠. 저도 일진 그 오른팔답게 미성년자지만 이제 무면허 운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죠. 응. 아.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아, 뭐야? 저 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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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라고 잠깐만. 아 어이가 없네 저 새끼 저거. 뭐야? 뭐야? 누구세요? 어이가 없네 이 개새끼가. 누구세요? 너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너희 형이 누군데? 우리 형이 여기 짱 와나나야.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금 본인이 형이 좀 잘나가고 잘생기고 멋지고 아이돌 닮은 사람이라. 아, 말 적당히 하고 너 완화나 안 하고. 아, 옆에 뭐 여자 있다고 지금 가오 잡는 거야? 여자 얼굴 좀 이렇게 봐. 어? 뭐야? 심장어? 아니 제가 차를 후진밖에 하지 몰라요. 아니 뭐 아무튼 차 좀 빼주시죠. 야! 어? 아니 네? 당신은 특수공인자 황민미 형님! 야! 얘 내 딸인데! 나는 특수공인자 황민이다. 주특기는 무에타이와 비보잉이지. 그래 자문아 뭔 일 생기면 삐삐 쳐. 아 이봐. 잠깐 이씨 지금 동네 양아치 당신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양아치들을 그냥 내비둘 수가 없는 상태. 일진 정혜영군을 바게트빵으로 때리는 것이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담배빵, 3번 선택지. 지금 해 보이는 저 레이로 시속 70km 이상으로 쳐버리기. 자, 바게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아치 씨, 저희 심장원주님께서 때릴 거니까 저거 차 가서 차 짚고 엉덩이 대세요. 누님 머리를 후려주세요. 잠깐, 바게트빵이 부서지지 않을 시 차로 쳐야 돼요. 아, 다시 아, 부셔졌어. 즐거우셨나요 혹시? 제가 왜 즐거워해요?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진행을 하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게 뭐야? 야, 너희 둘 다 누님한테 깝치지 말고 빨리 비켜. 저 새끼 바게트빵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라 했지? 야야야 저. 아 뭐야? 아 진짜. 저 새끼 찐따 컨셉인데 왜 저러는 거야? 미친.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천안 일정 말입니다. 아, 지금 가시는 거. 일정은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이것 때문에 모이자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럼. 네. 오늘 이 일정을 위해, 지금 가는 이 일정을 위해서 모으신 거 아닙니까? 랭님은 아, 뭐 하려고. 나 무서워 죽겠어. 여기가 그 유명한 천안 일진 아이들이 모이는 함부로 눈 마주치기 위험한 그곳입니다. 여기에 건방지게 눈이 허락도 안 맞고 미성년자인데 담배를 피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셨던 그 컨텐츠, 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선도 컨텐츠 드디어 보여주신 겁니까? 이게 오늘 컨텐츠였어? 예! 이 새끼들 씨바 오늘 자모님 오셨는데 뒤졌다. 보이시죠? 저기 담배 피는 애들. 제가 뭐라 할까요? 해봐. 아 진짜 해요? 야! 야! 이 새끼들 씨바 미성년자들이 씨바 저거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저 새끼? 갑자기 뭐 씨바 물만 개새끼. 뭐라고? 뭐야 씨바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씨바 어디 온대? 진짜 피는 거구나. 뭐 피고 있니? 너 비타스틱 좀 피니? 야! 아니 씨발